대칭의 미를 살린 추상 조각으로 생명과 우주의 원리를 완성도 높게 표현한 작가. 세계적인 조각의 거장, 예술가 문신. 1980년 고국으로 돌아온 문신은 고향 마산에서 미술관 건립에 힘을 쏟는다. 어렵게 모은 돈으로 나무를 심고 언덕을 깎고 공사 중에 나온 자연석을 인공폭포와 옹벽을 쌓았고 대리석 또한 손수 잘라 만들었다. 미술관은 일생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고향에 미술관을 바치고 싶다는 유지를 받들어 마산에 기증한다. 문신미술관에서 문신작가의 일생과 예술이야기, 작가에 대해 세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드로잉과 새로운 장르의 채화, 조각작품들까지 작업 과정이 전시되어 있다. 문신의 작품은 제작 전 많은 대생을 거치며 단단한 재료를 끊임없이 갈고 닦는 과정을 통해 실현된다. 문신의 석고 원형은 특유의 독창성과 아름다움으로 독립적인 한 분야의 작품 세계로 인정받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다 미술관 뒤의 건물들에서도 그를 기억하는 작품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미술관에서 이어지는 그의 흔적을 따라가 보았다. 젊은 시절 문신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창동거리. 오늘날 예술가의 거리 창동예술촌 골목에서 문신을 기리는 흔적들을 만날 수 있다. 문신은 조각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초반에는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골목골목 현재의 작가들이 초기 그림을 옮겨놓았다. 문신 선생님의 일생을 따라가면 열정적인 작품 세계에서 낭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